경주 대릉원의 서쪽 쪽샘 지구에서 10년 가까이 진행된 발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0살 안팎의 신라 공주의 묘였는데 신라인의 찬란한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쪽샘 44호 신라 공주묘에서 발굴된 말다래의 모습입니다. 말다래는 말탄 사람의 다리에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판을 일컫는데 대나무 살을 엮은 바탕틀 위에 직물을 덧대고 비단벌레 딱지 날개로 만든 꽃잎 모양의 장식 50개를 올렸습니다. 천마총, 금령총, 금관총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입니다. 비단벌레 초록빛 날개 그리고 황금빛이 만나 매우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속공예의 최고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키가 130cm 내외인 작고 어린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5세기 후반 당시 10살 안팎의 신라 왕실 여성, 즉 공주의 묘인 겁니다. 또 발굴된 유기물다발을 분석했더니 공주의 머리카락이었고 그 머리를 장식했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세 가지 색의 실을 사용한 직물인 삼색 경금은 삼국시대 직물로는 실물이 처음 확인된 사례입니다. 직물 부분은 이런 신라 고분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발굴되는 그런 자료로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직물 활용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발굴하고 연구한 쪽샘 44호분. 신라 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 성과를 담아낸 이번 연구 결과는 쪽샘 유적박물관에서 오는 12일까지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